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장맛비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수도권 등 중부지방 곳곳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뭐 농작물하고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우리 한국 경제,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좀 불안한 요소가 물가인데요. 예. 특히 농산물 피해가 일단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경우는 비피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기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나 또 채소류나 이런 가격이 다시 급등하게 되면 물가 안정이라는 그 그림, 청사진이 지연될 수 있고 또 서민에게는 그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크게 가중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특히 장마가 끝나는 시점하고 예. 그리고 추석이 시작되는 추석을 준비하는 시점하고 막 항상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성수품 준비를 위해서 이런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농산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또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침수 사고도 속출하고 있는데 네. 피해 차량이 2천 대를 넘으셨다는데 그러면 추정 손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손해보험 업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피해 접수 차량만 2,161대입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피해 접수 차량이고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비가 그치지 않았죠. 네. 그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0억에 달하는 196억 4,2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이 장마철 침수 차량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과 피해가 예.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음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수원이 프랑스를 꺾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이르기도 한데 네.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체코에서 지금 현재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크게 두 개 지역입니다. 예. 두코반이라는 지역이 있고 테멜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프라하하고 대략 한 200km, 150km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코바니에 기존 원전이 있는데요. 5호와 6호를 추가 증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멜린 지역도 이미 1, 2호기가 있는데 예. 3, 4호기를 추가 증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두코바니의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요. 네. 마지막까지 이 프랑스와 원전하면 프랑스거든요. 예. 프랑스가 원전 강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렇게 경협을 좀 벌이고 있다가 우리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내년 3월에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수주가 예상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테멜린 예. 사업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선 협상권을 받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너지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체코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코바니에 지금 원전을 이제 두 개 그리고 테멜린에 두 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하는 사업인데요. 예. 두코바니 사업만 해도 이 두 개의 원전 증설이 24조 원 규모입니다. 예. 예. 이 24조 원 규모는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사업에서 더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유럽 전역이 지금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들이거든요. 예.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인데 예. 기존 화석연료 기반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원전 수요가 유럽 전역에 걸쳐서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체코 이 수주가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유럽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두코바니 지역에서 네. 2기 건설이 거의 확정이 된 거고 네. 테멜린 지역에서도 이제 체코가 2기를 건설할 계획인데 네. 여기에도 체코가 우리한테 우선 협상권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그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 예. 뭐 유럽현 국가들이 많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던 프랑스도 있고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또 강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체코도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예. 또 이들 국가들도 유럽연합 회원국이 물론 영국은 엑시트를 했지만 그런 유럽 전역에 있어서 체코와 이들 국가 간의 교역이라든가 예.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경제적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와 같은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체코의 낙후화된 그 제조업을 좀 디지털 혁신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테멜린 사업의 추가 사업자로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쨌든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추가적인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정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테멜린 지역에 언제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는지 일정은 네. 아직 확실히?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현재로서는 올해 하반기 내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있고요.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계약, 말 그대로의 계약을 성사하는 게 25년 3월이니까요. 계약까지도 아직 안정, 마음을 안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 협상자 대상 국가로 선정될 것뿐이지 실제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물론 우선 협상자로 단일 국가로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 확률은 거의 없다, 상대적으로 약하죠. 적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일이고 뭐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전역에 걸쳐서 원전 예. 수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탄소 중립을 외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전적으로 전력을 의존할 수가 없고 또 기존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예. 전기차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모든 것들이 전기입니다. 그죠? 무선으로 달리는 모든 것들이 전기인데 그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산업사회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안정적으로 전기를 조달받는 체제가 필요하죠. 탄소 중립적으로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어떤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시장으로의 확대, 진출 이런 것들을 더 이룰 수 있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 계약 체결은 내년 3월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네. 이번 수주로 좀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어떤 활력이 돌지 예상되는 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좀 짚어주시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체코 우선 협상 대상 국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유럽 전력 사업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인 거죠. 그리고 체코라는 나라는 각각의 수많은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소위 말하는 하나의 시장과도 같아요. 예를 들면요. 금융업계가 유럽 EU에 속해 있는 어떤 국가에 진출을 해요. 예. 우리나라 금융업이 진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국가에 진출을 하고 나면 나머지 국가에 진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전을 이제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증설하는 것을 보겠죠. 근데 이 증설할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술력, 시공 능력,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납기를 준수해요. 속도. 공시를 정확히 맞춰주는. 왜냐하면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화공 플랜트라든가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엔지니어링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 공시를 지켜줘요. 이제 건설 토목 인프라 사업은요. 공시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맞춰주는 거죠? 시간을 어기거나 공시를 어겨서
더 긴 시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나 신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쌓아온 것들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럼 이런 것들이 레코드로 작용한다면 유럽 시장으로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체코의 원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레코드를 남긴다면 이 업계에선 정말 레코드 싸움이거든요. 예. 실제 얼만큼 해봤느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이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전하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원전 사업이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볼게요. 네. 이런 일도 있네요.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네. 여기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이른바 방장이 적발된 사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이런 국면에 뉴스예요. 정말 속상한 소식입니다. 단체 톡방을 일단 만들어요. 예. 그리고 집주인들이 말이죠. 집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네, 만든 다음에 이 가격을 얼마 이하로 내리지 말자. 우리 집값을. 그렇죠. 일종의 담합인 거죠. 예. 그리고 몇몇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있는데 예. 그 중개업소들이 매도인이라든가 혹은 세입자들한테 뭐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동산은 여기 그래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합니다. 사장님 사진 단톡방에 다 떠 있어요. 허위 매물로 신고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이런 공인중개사에 좀 항의 연락을 한다든가 일종의 협박 거의 협박성이네요. 그렇죠. 협박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담합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국면에서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서름 섞인 폭발을 갖게 만들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이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해당 지역 내에서는 얼마 이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 얼마 이하로는 전세를 내놓지 말자 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적어도 그 지역의 집값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예. 그런 단톡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해당 지역만큼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집값 문제가 또 들썩이는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아서 이의 신청을 냈던 사람도 추가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피해자 요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78.2%가 가결되면서 실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2만 명에 거의 육박합니다. 19,621명에 달합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가결된 인원이 1,496명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전세사기 피해 요건에 충족할 때는 소위 보증금을 미반환 받았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라는 그리고 미반환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네. 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겠는데 또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 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 미반환, 마지막으로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자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보상이라든가 법적 절차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보증금 미반환 고의 여부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일반 개인이 증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예, 일반 개인은 정말 이것을 증명하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보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미반환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예. 법률 상담을 통해서 예. 이게 고의성이 충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고의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어떤 임대인은 네. 정말 말 그대로 악성 임대인이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런 악성 임대인을 좀 처벌 절차로 네. 간다든가 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절대 전세 사기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경제 이야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